안녕하세요. 이런 집 어때요의 우성희 팀장입니다. 이렇게 부평동에 나와 있고요. 승림 아파트 1차 촬영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5층 건물로 나와 있고요. 1층에는 순고깃집, 고깃집이 지금 영업 중에 있네요.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서 그래도 채광은 그래도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외관은 나와 있고요. 주차는 아쉽게도 이렇게 일렬 겹주차로 나와 있습니다. 부평이라는 동네 자체가 주차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퇴근 시간대 오면은 노면 주차를 이렇게 다 건물 밖으로 하시더라고요. 주차는 이렇게 겹주차로 나와 있고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바로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투룸 구조로 나와 있고요. 전실 공간 보시면은 중문은 안 달려 있고 중문 설치하기에는 조금 구조가 조금 애매하죠.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두 칸 수납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시공 되어 있네요. 신발장도 두 칸이지만 이렇게 칸당 신발 네 켤레 정도 보관하시는 사이즈 나와서 부족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단점이 화장실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주방 그 화장실 환기창은 안 놔져 있네요. 양변기 위로 거울 수납장, 수건 수납장, 그리고 거울, 그리고 샤워기는 이렇게 세면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준수한 사이즈의 화장실이고요. 주방이 일자형 주방으로 나와 있고 앞에 그래도 거실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서 식탁자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자형 주방 나와 있고요.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린나이 제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가로로 길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 벽면 거실 주방은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콘센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냉장고랑 식탁, 4인용 식탁 정도 두셔도 이렇게 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천장에는 다 이제 LED 등으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인터폰은 코코홈 제품 새 걸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은 이제 베란다 작은 방 슬라이딩 도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안방인데 왼쪽 방부터 볼게요. 채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방이랑 이렇게 작은 방은 이쪽이 북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향 바라보고 있지만 북평 동네 자체가 워낙에 이제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뚫려 있는 집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북향이지만 이렇게 공도 이면도로 끼고 있어서 공간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힘은 없고요. 그리고 베란다 볼게요. 베란다 바닥도 지금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탄성코트, 습기 강한 탄성코팅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지금 귀뚜라미 보일러 1등급짜리 들어가 있는데 교체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에 냉온수 주전 나와 있어서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방으로 안 두신다고 하면 여기를 옷방으로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방 볼게요. 안방창 기준에서 동향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좀 막혀 있습니다. 건물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채광은 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방 사이즈가 괜찮게 크게 나와서 13자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침실 또는 아니면은 거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천장에 LED 등 교체되어 있고 바닥은 전체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지금 시공 다시 교체 예정이고요. 미비된 점이 있으면은 수리는 다시 들어가니까 일단 구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즉 물수리된 부엌이고요. 리뷰 마치겠고요. 우측 상단 보시면은 저희 대표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